자, 이제 491페이지 제5장 담보물권에서 1절 유치권이 나오죠. 자, 유치권의 의미 성질에서 의의가 나오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계 수리공이에요. 근데 시계를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계 수리비를 안 준다면 나 시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결국 뭐죠? 유치권이고요. 이번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가지고 담보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일단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시면 소멸이 돼야지만 배당을 받죠. 배당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우선변제권이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죠? 소멸이 안 되니까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는다.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 물상대의성이 없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 설명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 2번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어떻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유치권과 동시의 항변권의 비교가 나오는 나중에 동시의 항변권 오늘 할 거거든요. 하고 정리할 때 보시기 바라고 3번 유치권에 성립해가지고 서설 나와 있고 성립여건에서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동산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부동산에 대해 성립하고요. 우측에 보면 2번 채권과 목적물과 사이에 결련관계가 있을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련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관련성 이런 말이에요. 그죠? 관련성. 관련성이 있을 것.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계 수리비를 안 주면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강아지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계 수리비 채권이면 뭘 유치할 수 있어요? 시계를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관련성이 있는 게 뭐냐? 가번이 중요한데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죠. 따라서 우리가 시계를 수리했다면 수리비,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유익비, 개량한 것에 대해서도 뭘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수리하거나 개량했다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냐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이 부분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필요비나 유익비는 목적물을 수리하고 목적물을 개량한 것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하지 못하죠? 유치권 행사하지 못하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신축 공사 대금도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신축 공사 대금도 뭐로부터 발생했어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공사 대금 채권인 거죠.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을 이유로 무엇을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4번 채권이 목적물에 반한 채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하고요. 4번 주의할 점인데 목적물의 점유 사이에 결련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은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채권이 성립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더라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3번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4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점유하지 못한다면 가번이죠.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가져가서 돌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방금 봤다시피 유치권은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고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4번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유치권이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가 하는 특약으로서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1번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이를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유치 방법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관해서 임차인이에요. 또 임차에 살면서 뭘 지급했냐면 필요비를 지급했다면 이 필요비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 반환을 거부한다는 의미 속에 원래 목적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임차인과 같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반환을 거부하면서 원래 목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사용 수익하게 되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임차인과 같은 자가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데 뭐는 내야 돼요? 차임, 월세는 줘야 된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익만큼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의 주장, 물권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4번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일부 승소 판결, 상한급부 판결 내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유치권자도 경매할 수 있고요. 3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자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는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4번 별채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과실수취권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에 충당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6번 유추물 이용권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7번 또다시 유치권자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의무의 내용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나보내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대여할 수 없고 담보 제공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멸해가 일반적 소멸사유, 특이한 소멸사유에서 소멸청구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3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뭐죠? 소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간단히 넘어왔는데, 우리가 신경 쓸건 뭐예요?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신축 공사 대금이나 필요비 유익비와 같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을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뭐는 지급해야 돼요?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죠?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부터 질권이 나오는데요. 이 질권을 보시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질권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자세히 보진 않고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질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된다. 제가, 결혼 반지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결혼 반지를 맡기고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서 제 결혼 반지를 맡아두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질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질권이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 뭐예요? 질권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은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질권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질권은 반지를 맡긴다, 동산 질권과 차용증 등 채권 등 권리를 맡긴다. 그래서 뭐죠? 권리 질권 두 가지 정도만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고 교재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50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권이 나오죠. 이 저당권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경매 말씀드렸죠? 그죠? 경매를 말씀드리면서 다한 겁니다. 일단 506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 물권은 우리가 뭐죠? 저당권이라고 한다. 법적 성질을 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이 성립해가지고 약정 저당권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뭐 하게 돼요? 성립한다. 끝이고요. 한 장을 넘겨 보시면 5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해 가지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데, 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또 미래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또 우측에 나와 있지만, 설정 당시에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에 관한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특별한 뭐죠?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특수한 성립은 보실 필요 없고요. 하단에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에서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요 채권의 범위예요. 일단 첫째, 1억 원금 원본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고요. 만약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만약에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한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미칠 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돈을 안 주는 바람에 경매했다 실행 비용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겠죠.
따라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채권의 범위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도, 위약금도, 지연배상금도,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네. 첫째,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지만 원본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그렇지만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는 1년분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연배상금이 제일 중요하네, 그죠? 지연배상금은 등기 없이 저당권에 의하여 뭐가 돼요? 담보가 되지만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에 하나입니다. 비교할 것은 이자는 뭐예요? 무제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자의 경우에 1년분에 하나의 담보가 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잘 내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510페이지에 원본, 이자, 위약금 나왔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라본 해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지연배상금을 말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목적물의 범위 해가지고 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뭐가요? 저당권 효력이. 따라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도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종물도 당연히 뭐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하단에 4번 과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원칙이에요. 다만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없다가 답이에요. 없다. 다만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단에 4번 저당 목적 토지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넘겨보시면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고요. 2번 일괄 경매권은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라본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물상대위가 나와요. 자, 물상대위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근데 이 A부동산이요. 멸실됐어요. 훼손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건물이 없어졌으면 저당권이 뭐 하겠어요? 소멸되겠죠. 공용징수에 수용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등기관이요. 요 부동산에 있는 모든 등기를 직권으로 다 말소해 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뭐가 돼 버렸어요? 수용되면 저당권 등기도 뭐 하게 되냐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뭐 할 위험이 생겨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만약에 제3자가 멸실을 시켰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됐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 수용을 당했으면 뭘 받겠어요? 수용 보상금을 받겠죠. 이러한 금전적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되기 전까지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 압류의 결과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금전적 가치 변형물에 그 효과가 계속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 대위라고 합니다. 복잡한가요? 자, 이런 얘기죠. 저당 목적물이 뭐가 되었어요? 멸실이 됐어요. 그 결과 뭘 받게 됐어요? 보험금을 받게 됐다면 그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하게 되면 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이 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상대위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유치권은 물상대위가 없다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멸실됐다면, 건물이 없어졌다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뭐 하지 못해요? 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될 수 없어요?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인데, 이러한 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돼요. 꼭 저당권자인 을이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또는 일반 채권자가 압류를 하든, 다른 말로 하면 제3자가 압류를 해든 상관이 없다.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예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을 때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팔리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당권이 뭐 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경매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페이지까지냐면 516페이지 상단까지는 아까 경매에 대한 내용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경매. 첫째, 소멸 여부를 판단한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는데, 배당순위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에게 배당순위가 주어지고요.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배당순위 결정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읽어보기 싫으면 안 읽어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매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16페이지 오시면 이제 또 뭐가 나와 있죠? 2번 해가지고 법정지상권이 나와 있어요. 그죠? 오늘 법정지상권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마지막 법정지상권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자,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아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뭐 어떻게 했죠? 두 가지 했죠.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진 경우와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진 경우와 이제는 뭐예요?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뭘 취득하게 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줄 필요는 없다. 이것만 달라진 거죠. 그죠? 주의할 점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언제냐? 저당권 설정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언제 건물과 토지소유자 같았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할 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같았는데,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돼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규제 보시면 요건에서 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 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뭐죠?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을 것. 그죠? 넘기셔가지고 다 토지 건물 어느 한쪽이나 또는 양자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당연한 것이고요. 라 경매 결과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뭐죠? 달리할 것.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매가 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고요.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 없고. 내용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지상권과 똑같습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자고요. 그다음 55조 3번 해가지고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죠?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땅이 있는데요. 나대지예요. 빈 땅입니다. 요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에 토지에 대해서 뭐가 설정이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뭐 했냐면은 신축을 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토지 저당권자가 뭐만 경매했냐면 토지니까 토지를 경매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을 때 이 갑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어렵나요?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을 왜 적었겠어요? 그죠? 그죠?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뭐가 됐어요? 신축이 됐잖아요.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 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건물은 뭐 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게 FM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누구도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이 철거당한다라고 하면 땅값 똥값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경락 받겠어요? 그 땅을 쓰려면 건물을 뭐 해야 된대요? 철거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거 뭐 제가 못 받고요. 또 갑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요 토지만 경매해야 되는 것이 뭐죠? FM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당 토지 건물에 대한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둘 다 경매 넣으면은 토지에 대해서도 경매 대금이 나오고 건물에 대해서도 뭐가 나오겠어요? 돈이 나올 텐데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유는 을의 저당권이 무슨 저당권이? 토지 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취지 나와 있고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뭐가 됐어야 돼요? 신축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효과는 무엇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 건물 경매 대가에 대해서 뭐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제3취득자의 부호가 나와요. 일단 제3취득자가 누구냐면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뭐라느냐면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모든 권리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됐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경매가 실행되면 자신의 권리를 뭐죠? 박탈당한다는 거죠. 자,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고요. 둘째, 용익권을 소멸하려면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요? 소멸돼요. 그럼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다면 이 권리는 경매가 진행된 무조건 뭐가 될 권리예요? 소멸될 권리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제3취득자는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어요. 첫째,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두 번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도요? 제3취득자도. 세 번째, 만약에 돈을 갚거나 경락을 받아서 안 쫓겨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다면 쫓겨나게 되고요. 그때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고요. 또 경락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0페이지 오시면 이제 4번 해가지고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일단 구제 방법에서 1번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반환 청구권은 없다. 그죠?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 하지 못해요?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을 오늘 다 봤어요. 세 가지. 첫째, 지역권. 둘째, 유치권. 셋째, 뭐죠? 저당권. 꼭 기억해 두세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권 중에서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은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번 해가지고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 해가지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나와 있고요. 4번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옵니다. 요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담보물을 멸실 훼손이 됐다면 이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요.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담보물 보증을 청구하고 나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저당권 설정자가 고의나 과실로 그 건물을 훼손시키는 바람에 담보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충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그 건물을 멸실시켰다면 나 못 기다리겠다.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해서 보충해 준다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못 기다릴 이유 없잖아요. 따라서 보충을 청구하면 더 이상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는 없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표정들이 이렇게 어둡죠. 오늘 하루 종일 어두우시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냐면 2015년 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기한을. 그리고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요 갑의 과실로 인해서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선 당연히 뭐예요? 담보가 부족하니까 담보물 뭘요?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요놈의 과실로 인해서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10월 11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담보물 보충을 청구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보충해질 때까지 뭘 해야 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라고 할 수는 뭐예요? 없는 거다. 따라서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하고 나서 중복해서 즉시 변제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당권은 대표적인 담보물권이기 때문에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만 따로 처분하거나 뭐 할 수는 없어요? 양도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특수저당권 해가지고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번 파트 때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표정들이 어두워져서 못하겠어요. 무서워서요. 근데 솔직히 좀 우리가 주택거래대 시험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번 파트는 뺄게요. 그죠? 좀 쉬었다가 채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